안녕하십니까. 선박 중개사 정펄이 고선장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입니다. 자, 오늘은 2.9톤 경남 선적 자망 허가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2기종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기종호는 자망 허가가 달려있는 2.9톤 매물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배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배가 낚싯배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좀 길고 뾰족하게 생겼는데, 자, 이 기종호 같은 경우에는 빵이 굉장히 넓어요. 저도 배를 하고 있으니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배를 하고 있으니까 보면 빵이 넓은 배가 작업하기가 좀 쉽습니다. 물론 또 단점도 있겠지만 굉장히 시원하게 생겼더라고요. 물론 제가 여기 바다에 서서 어떻게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서 좀 멀리서 줌으로 땡겨가 찍었는데요. 아, 좋아요. 배가 그런대로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령이 좀 오래되었는데요. 먼저 선적 정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기종호입니다. 지금 배 앞면에는 이제 이름을 기종2호라고 적어놨는데, 또 기종1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종2호라고 적어놨는 것 같은데, 제2기종호입니다. 자, 이 배는 2.9톤이고요. 선액이 300마리가 하나 달렸습니다. 진수 연월일이 조금 됐죠. 2000년도 6월 달에 이제 진수가 됐으니까 조금 오래됐습니다. 자, 어선 검사증을 보시면, 자, 연안 자망허가 달려있고요. 뭐, 이거는 뭐 특별하게 볼거 없고, 그렇습니다. 자, 엔진 사용 시간을 한번 볼까요? 자, 엔진은 제가 직접 이제 키를 꽂아서,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 1010시간을 사용했더라고요. 어선의 경우에는 뭐, 1000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 자, 이분은, 이 선장님께서는 이 배를 가지고 뭐 업을 많이 한게 아니고 낚시를 굉장히 좋아해요. 낚시를 주로 하러 다닌답니다. 또 어장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분께서. 그런데 큰 어장 할 때는 큰 배를 가지고 나가는데, 뭐 꿀빨이 같은 데 매놓고 낚시하기가 작은, 큰 배는 안 되겠어서 작은 기를 사용했는데, 더 작게 좀 줄여보려고 한답니다. 제가 직접 한번 보니까 소리도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뒤쪽 펜에 따트를 올릴 수 있는 전동 윈치가 조금 오래됐지만 제가 스위치를 넣어가 보니까 잘 돌아가요. 힘차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문제도 없고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답니다. 설령에 비해서 내부적으로는 좀잘 되어 있더라고요. 자, 양망기는 이제 배터리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직접 이제 이 앞면 쪽에 전원 스위치를 넣고 끄고, 그 다음에 좌회전, 우회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주로 리모컨이 달려 있어요, 리모컨이. 리모컨이 달려 있어서 작업하면서 스톱시키고, 뭐, 동작시키고, 그렇게 이제 한다고 그러네요. 네, 나중에 그 리모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작지만 삼형나비스 800FS가 달려 있습니다. FS라고 뒤에 달려 있는 거는 삼형거 같은 경우에는 플롯하고 어탐 겸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엔 또 버이패스 달려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양망기 리모컨인데 B 앞마디라고 안에 넣어놨다 그러네요. 필요할 때는 빼서 가지고 나가서 밖에서 이렇게 사용하면 된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스톱하고 우회전, 좌회전, 뭐 리버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대로 사용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네요. 자,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직접 시동을 걸어서 엔진 소리를 한번 이렇게 카메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소리가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 300마력 치고. 제가 이제, 저도 뭐, 배를 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엔진을 제가 뭐, 간단한 수리 같은 거는 제가 직접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금 한몇년 되고 보니까, 이렇게 선행이나 선내기나 엔진 소리를 들어보면, 아, 이 엔진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건 지금은 이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엔진 상태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배는 오래됐는데 이거는 좋아요.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드라이브 한번 올려볼게요. 시동을 끄고 드라이브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야마하 하고 머큐리하고 다릅니다. 야마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힘을 받을 때는 두 개를 올리고 마지막엔 한 개를 올리는데 머큐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금 큰 드라이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데도 괜찮아요. 자, 전체적인 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배는 좀 낡았는데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보면 요게 유리가 금이 조금 갔어요. 그래서 유리 용접기 그 액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 방울 딱 줘가지고 떼우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저 선장님 알면서도 떼우지를 안 하고 뭐 작업한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점도 좀 있으니까 그것도 차례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결점이 이겁니다. 자, 보시면 지난번에 바람 불때 요게 요 가이신구라 그러죠. 가이신구하고 여기 좀 떨어졌다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빨갛게 내가 선 쳐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큰 볼트가 이렇게 다 꼽혀 있어요. 물론 볼트가 이제 뭐 조금 낡아서 안 좋으면 빼버리면 되고 이쪽에서 다 빼가지고 집어넣고 잘라서 그 다음에 바이스 같은 걸로 이거 해야 되는데 뭐 연장만 있으면 저라도 할수 있겠던데 바짝 붙여가지고 탁 당겨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용접 한번, 위에서 용접 한번 해가지고 용접을 해버리면 되겠더라고요. 아크 용접을 한번 해버리면 되겠더라고요. 딱 붙겠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손봐야 될 부분들, 막 배가 설령이 있다고 보니까 조금만 손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는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입니다. 자,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9톤 자망 허가가 달려있는 경남 선적입니다. 배가 빵이 좋아서 작업하고 이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겠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중간에 뭐 바꾸지를 않았답니다. 계속 자망 허가가 달려있었는데, 물칸도 많아서 뭐 고기도 잘 살리고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리모컨 가지고 작업하면서 충분하게 뭐 가능하다 그러네요. 저는 요 브릿지가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그만한데, 마음에 들더라고요. 주로 브릿지가 엔진 앞쪽에 있을 때는 이 작업하는 공간이 너무 좁아요. 제 배는 앞에 브릿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작업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단, BPR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앞쪽에만 이제 천막을 하나 치고 바로 떨어지는 비는 피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비바람을 이제 막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시원해서 좋고요. 여기 차유리라 그러네요. 차유리. 트럭의 차유리라는데 내가 정확하게 트럭명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거미가 있으니까 요거는 뭐 보수해가지고 쓰시면 되고 한 가지 좋은 게 굉장히 넓어요. 시야가. 그래서 좋더라고요. 막히는 것도 없고 옆쪽에도 유리가 딱 되어 있어서 시원하게 앞뒤 좌우가 다잘 보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매매 금액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 5,300만 원 받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항상 어선매물을 중개를 해줄 때, 이 세상에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선장님, 그래도 그렇지, 5,300만 원 내놔가지고, 뭐 혹시라도 이 배가 조금 매물에 관심이 있어 오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니까, 알았습니다. 네, 중간에, 좀 필요한 금액 깎아줄 거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매물 한번 올려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요 5,300원에서 얼마나 깎아줄지는 모르지만 깎아준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혹시라도 자망허가에 299에 선회기에 그 다음에 양망에 달려있고 이런 매물 조금만 손봐가지고 이 매물을 사용해보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제게 전화를 주십시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붙여서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신 분들은 잘 모를 건데 지금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요 복합하고 통발이 포화 상태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거목이가 도래가 되고 7월 8일부터 거목이가 이제 문어 같은 거목이가 풀리게 되는데 그때 되면은요 진짜 통발 하나 통발 줄 하나 놓기도 진짜 힘듭니다. 근데 자망 같은 경우에는 매력이 있거든요. 통발 같은 경우에, 복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보면
한 달에 한 20일 정도는 맥시멈으로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망은 그렇게는 안 됩니다. 막 풀로 한다고 해도 보름 정도 아니면 시반 2, 3일 정도밖에 못 합니다. 왜 그런가? 물때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이 세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자막을 펼쳐 놓을 수가 없습니다. 띨띨띨띨 말리고 난리버거지를 칩니다. 그런데 물때 때문에 그런데 그 대신에 우리가 회전율이라 그러죠. 장사할 때한 자리를 갖다 하루에 몇번 이렇게 돌리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하루 종일 장사하는데 그 테이블에 한 테이블밖에 못 돌리는 거 하고 그다음에 하루 종일 장사를 하면서 네 번, 다섯 번 테이블을 돌리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자망은 인터벌을 많이 안 줍니다. 통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터벌 4, 5일 주지 않습니까? 처음 통발을 뿌리고 난 다음에 4, 5일 있다가 걷어내니까 통발 개수도 많아야 되고 쉬지 않으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깔아야 되는데 자망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물이 한번 들어오고 한번 나가는 데 따라서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물이 한번 바뀌고 나면 이제 걷어내야지. 혹시 저녁에 쳤다 그러면 아침 일찍. 그다음에 아침에 쳤다 그러면 오후에 물때 바뀔 때는 한번 또 걷어야지만 그 고기가 온전하게 또 이렇게 윗발을 할수 있습니다. 오래 되면은요, 고기가 상하거든요. 막, 안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치고 물때 봐서 빨리 걷는 게 이제 자망의 특색인데, 우리 옆 동네 과라 같은 경우에는 자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연료하신 분들도 자망을 잘 하시더라고요. 자, 입에도 혹시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자망을 한번 해볼 분, 한번 투자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어선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